열왕기상권의 말씀입니다. 나봇이 죽은 뒤에 주님의 말씀이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내려가 있다.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살인을 하고 땅마저 차지하려느냐. 그에게 또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 임금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 내 원수 또 나를 찾아왔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는 내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딸린 사내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나는 너희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너는 나의 분노를 도두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제벨을 두고도 개들이 이스라엘 들판에서 이제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아합처럼 아내 이제벨의 충동에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인들이 한 그대로 우상을 따르며 참으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아합은 이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자루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녔다. 그때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돌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헝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 의로움에 환호하오리이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때로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피곤하고 이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보다 더 그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안 좋은 조건에서도 그런 내색 안 하고 굳굳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사는 게 참 힘들고 또 사는 게 참 너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나보다 또 더 안 좋은 조건에서도 나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나는 좀 엄살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각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에 달려서 그 사람이 그 반응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예,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것이 상식이었고 그것이 사회에서 누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웃도 사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원수까지도 사랑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의 이야기들도 잘 복음을 들어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함, 완전함을 한꺼번에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고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회에 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멍에가 편할 리가 없죠. 멍에는 불편한 게 멍에예요. 짐은 아무리 작은 짐이라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무거운 게 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멍에도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 짐도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큰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또 하다 보면 되겠지. 또 부족하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면 다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선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가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순수히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살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굴레가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멍해가 아니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도 하고, 그래 지금의 나로서는 참 힘들게 느껴질 거고 어쩌면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고 달려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하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느님의 은총과 또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기쁘게 또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